안녕하세요. 청산별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산나물 5번과 5-1번에 소개해드렸던 비비추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아주 실하게 지금 딱 좋게 올라왔네요. 이제 바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비벼추. 비벼 먹어야 맛있다고 해서 비비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히 부드러운 나물입니다. 그러나 약한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에 조물조물 이제 이렇게 빨래, 이거 손빨래 천천히 이렇게 약하게 하듯이 하면은 이렇게 거품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그 거품을 내고 나서 살짝 데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뭐 무쳐 드시거나 특히 요거 이제 국을 끓여 드셔도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은 개체들은 남겨놓고 이제 좀 큰 개체들만 밑에를 이제 잘라주면 됩니다. 밑에를 바짝 잘라주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자르고 나면 그 해에 또 다시 또 자라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를 밑에 부분이 먹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실하죠. 이렇게 해서 채취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손만 카메라 때문에 한 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맛있는 나물이에요. 부드럽고 금방 많은 양을 했네요. 이 정도면 한 끼 먹겠는데. 저쪽에도 또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도 여기까지 나 있네요. 이렇게 큰 개체들만 이렇게 이제 속는다는 개념으로. 이게 이제 꽃이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쁘게 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가 주변에 뭐 아파트 같은 데도 화단에 많이들 심어 가꾸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시는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다고 화단에 있는 거 뜯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매년 채취를 하는 곳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비비추 나무를 뜯어봤습니다. 어때요? 색깔도 아주 연한 연녹색이 아주 먹음직스럽죠? 이번 시간에는 비비추 뜯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